켜졌어? 네. 켜진 거야? 아니 너네는 그 내가 그러니까 분명 출출한 시간이야. 지금 시간 보면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이 시간에 그 출출하다고 하면 그냥 보통은 예의상 아, 형 다음에 먹으러 가요 그러지 않아? 보통? 저희는 예의상 뭐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예의상 그런 거 없이 바로 폭주기관차 마냥 이렇게 오더라고 너희가. 납치해야죠. 그래. 지금 온다고? 괜찮겠어? 뭐 하면서 하는데 뭐 그렇게 내가 얼버무리던 사이에 너희가 도착했어. 근데 지금 출출한 시간이야, 지금 시간이. 보통 근데 이 음식이 이 시간에 흔하게 먹을 수 있나? 보통 배달 같은 걸로는 이 음식을 잘안 먹잖아. 보통 치킨 먹거나 그냥 집에서 음식 생각하다 결국 라면 끓여 먹고 끝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그 고추장찌개 먹기로 했는데 내가 고추장찌개 참 좋아한다. 그 호박 넣고 돼지고기 넣고 또 고추장 넣고 근데 거기는 형 뚝배기에 나오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먹어야 돼. 약간 그 맛이 약간 이 시간 되면 생각이 나요. 이 시간 되면 나도 생각이 나서 얘기를 꺼냈는데 너희가 바로 마침 아 거기 고추장찌개 잘하는 데 있다. 너희가 이렇게 납치 아닌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 그 이게 또 컨텐츠화도 해보자. 아 군침이 너무 도네. 이 시간에 진짜 참 배고픈 시간이에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또 소주 한잔또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한번 환타 파인애플 맛으로 한번 버텨보도록 할게요. Let's go! 가봅시다. 여기 평창 고추장 닭갈비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웨이팅이 없는 줄 알았어. 없는 줄 알았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점심을 늦게 먹은 편이라서 이제 슬슬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 여기 시계가였구나. 12시 17분. 보통 웨이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30분 정도. 2, 30분. 그래도 오늘은 없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야 이게? 원래 여기 앞에 한 세네 팀은 같이 서 있어요. 아예 꽉차 있네. 그렇죠. 1층이 끝인 거지? 네. 그러니까 매장도 안 크긴 한데 아. 이게 그래도 꾸준하게 이 로테이션이라 할까요? 그렇네. 이게 잘 돼가지고 낮에도 사람이 많아요. 점심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점심에 열고 새벽까지 하는 거야? 아, 10시부터 4시까지. 엄청 파이팅 넘치시네. 점심이나 저녁에나 메뉴는 고추장찌개가 원픽. 네. 아, 꼭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맛있는 데가 많다니까.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많다. 일본에서 있었을 때 계속 일본 얘기를 꺼내는데 그때 좀 입이 트였어. 너가 너무 맛있는 데를 알려줘가지고 일단은 계속 얘기하면 편집하기 힘드니까 끊어줘. 근데 약간 고추장이 약간 메인 메뉴긴 한게 폰트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 여기는 그 아까 저기 번호 적는 데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한 사람이 한 네다섯 팀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게 없는 정도면 평소에는 근데 오늘 날잘 잡긴 했다. 아, 뼈찜집도 있어요. 뼈찜찜? 한남동에 뼈찜집. 거기도 있어요. 거의 24시간. 야. 거기가 진짜 진짜 진돌이긴 해요. 진짜?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왔고. 진짜 맛있는데. 점심시간에 웨이팅 한 70팀 돼요. 아, 진짜? 아, 그럼 먹으라는 소리잖아. 그래야죠. 근데 이 시간대에 막 노려서 와야지 또. 노려서. 거기 가면은 밥을 볶음밥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완전 비우고 와요. 완전 비우고. 근데 진짜 맛있긴 해. 너무 공복이. 아, 근데 계속 옆에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계속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알죠, 형. 저희 먹자랄들이라서. 먹자랄이지. 우리 한 30km 달려왔어. 강명북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 맞아. 반찬부터 맛있다. 감사합니다. 와, 김치 베이스인가 약간? 네. 와. 진하다. 아.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살짝 뜨겁고. 아, 진짜 소주를 부르는 맛이다. 감자가 이렇게. 맛있는데요? 이게 약간 난 고추장찌개 그냥밖에 안 먹어봤는데 이 김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감사합니다. 밥이 약간 고봉밥 스타일이네. 대접밥 스타일. 대접밥 스타일. 밥이랑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돼지고기, 김치. 아, 너무 뜨겁네.
와, 아, 또 아, 김치 맛이 다르다. 약간 김치 감자탕을 더 녹진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근데 여기가 이런 돼지고기도 있지만 닭고기나 곱창을 넣고도 이걸 끓여줘. 아, 닭다리 고추장찌개, 소곱창 고추장찌개 이렇게 있네. 근데 같은 소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베이스가 달라서 뭔가 들어가는 원재료가 달라서. 아, 맛이 아예 달라서? 맛이 좀 달라요. 오. 와, 진짜 이거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면 위험해. 위험해. 진짜 위험해. 와, 근데 너무 맛있네. 와, 진짜. 야. 근데 여긴 반찬도 맛있어. 여기 마늘종이 맛있어. 야, 마늘종 이거 색감 봐. 야, 이거는 합성 색소 넣어도 안 나온다, 이런 색깔. 아, 근데 고추장찌개로 내가 대학 시절에 많이 먹었었던 걸로 기억해. 소주를. 아, 소주를? 어. 대학 시절에 소주 많이 드셨어요? 먹고 한번 기절한 적 있어. 딱 20살 되던 해 술을 마시러 갔었는데 형들이 좀 많았는데 내가 어리니까 그때 같이 다니던 무리들이 다 복학생이었어. 그때 엉아들이 내가 반응이 재밌나 봐. 이런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그때는 조절이 안 되잖아. 그냥 계속 어? 주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쓰러졌대. 근데 다행히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내가 쓰러져 있고 일어났더니 모텔인 거야. 모텔인데 형들 다 밑에서 자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모텔이 내 카드로 긁혀있어. 아~ 그래가지고 좀 충격 먹었지. 술 얘기 나서 그러는데 형 주사나 이런 게 있어요 따로? 주사? 별다른 건 없고 조금 텐션이 좀 살아나고 좀 말이 좀 많아져. 지금 근데 이거를 먹으니까 거의 술이야. 말 많아져. 야, 보세요. 옛날에 엄마들이 이런 거 하면서 줬잖아. 형 들어갑니다. 와, 좀 식었어. 맛있어. 이건 또 묵은지로 끓이고 이건 또 약간 생김치 스타일인데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어, 뜨거워. 형 아까부터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나 진짜 계속 먹고 있어. 야, 근데 진짜 잘 왔다. 나 이 정도 맛일 줄 몰랐어. 이렇게 시큼한 음식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잘 맞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와, 진짜. 야, 오늘도 근데 진짜 너무 즉흥이다. 알지? 근데 저희 그 즉흥일 때가 제일 텐션. 그렇지, 맞아. 내가 뭐가 짜여져 있는 걸 잘 못해. 야, 이렇게 말아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야, 고기 폭탄이야 진짜. 새 메뉴 또 탄생했잖아. 네, 매울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맥질이잖아. 저희도 맥질이라서 어. 형이 매울만한 건 절대 없어. 오, 저희도 안 먹거든요. 근데 아직 많아요. 먹고 많아? 나중에 두루치기도 먹어봐요. 두루치기? 김포에 맛있는 데 있어. 그것도 여기 있는 거야? 김포에. 김포에. 가깝다. 네. 김포 오리도 가야 돼. 오리집도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와, 어우, 너무 배불러. 아, 사실 오늘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기가 진짜 제육볶음보다 많아. 두 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는데 그래도 밥은 다 먹었고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어, 이제 졸리다. 자주자주 급습할게요 저. 자주자주 와주고. 근데 활명수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을 활명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활명수 PPL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집 가서 수면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하였습니다.